걸으며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 작가 문일식입니다. 계림령과 중령 서쪽 땅을 되찾지 못하면 되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신라 정벌을 떠난 운달이 영양왕에게 출정에 앞서 전한 말입니다. 때는 고구려 평운왕이 죽고 영양왕이 즉위할 때였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빼앗긴 이후 말 그대로 혼전이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수나라가 강성해져 있었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백제가 나름 탄탄한 왕조를 구축하던 시기였습니다. 영양왕의 승락과 함께 출정한 운달은 안타깝게도 아단성 아래서 신라군의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운달이 길 잃은 화살을 맞고 숨을 거둔 곳은 아단성. 서울 광진구와 구리시 경계를 이루는 아차산성과 수많은 온달설화와 지명을 간직한 충북 단양의 온달산성이 아단성이라고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충북 단양의 온달산성은 영월군과 맞닿아 있는 단양군 영춘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산성 아래로 남한강이 흐르고 있어 전략적 요충지로 그 가치가 충분한 곳입니다. 특히 활곡에, 진거리, 쉬는 돌, 군관나루 등 온달과 고구려에 관련된 지명이 꽤 많습니다. 충주의 하늘재 입구의 미륵대원지에는 온달 장군이 공기놀이를 하던 공기돌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온달 관광지 내에서는 온달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개막식과 함께 뮤지컬 갈라쇼에 이어 온달산성 전투놀이, 고구려 무예시연, 도전 온달 장군 선발대회 등이 열립니다. 축제가 열리는 온달 관광지는 온달산성과 온달 동굴, 드라마 촬영 세트장이 모여 있습니다. 온달 축제니만큼 온달산성은 꼭 올라보시길 바랍니다. 가파른 산길이지만 20에서 30분 정도면 정상에 오릅니다. 성곽을 따라 걸어보면 아름다운 산성과 주변 풍경에 감탄하게 됩니다. 뒤로는 소백산의 늠름한 능선이, 앞으로는 남한강과 산세, 영춘면 일대가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온달산성을 가장 아름답게 만나려면 산성에 진입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마치 튀어나갈 듯한 퇴매식 석축과 아래 풍경이 너무나 장쾌합니다. 온달의 전설과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는 온달산성, 온달문화축제와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